둘이 있으니까 편한 거 좋다. 그러니까 표정이 딱 다르잖아, 수진아 있을 때랑. 맞어. 그러면 지금 상황 때문에 막 곡을 할게. 근데 개 비호감이라 그랬는데 누가? 어? 누가 이 노래 부르면 엄청 비호감이야. 나는 좋아, 나는 좋아. 그래, 누나만 좋으면 됐지. 누나 들으라고 하는 노래니까. 하하, 나도 네, 엄청 불렀다 이거. 연하남들은 다 부르죠. 엄청 불렀어. 연하남들이.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도쿄라고 하지만 누나 내게 하자. 오, 좋아요, 좋아요. 누나가 누굴 만나든지 누구 만나 뭐라든지 다 그냥 기다릴 뿐. 여기서 해경 들어가자. 해경 내 여자니까. 아 뭐야? 나는 변호사니까. 나는 변호사니까. 너는 내 여자니까. 뭐야? 뭐야? 아, 나는 변호사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뭐야? 나는 변호사니까. 너는 내 여자니까. 너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. 곁에만 있어요. 결국에 넌 내 여자라니까. 우! 잘했어? 응. 멋있어. 좋겠네. 재밌게 놀았습니다. 네. 다행이다. 아, 뭘 해도 즐겁지 당연히. 원래 노래방 나오면 계속 이거 하잖아. 어. 노래방 계단 올라가면서. 엄마가 노래 잘 들었다고 용기가 대단하다고. 오, 엄마한테 보내줬어. 보내줬네. 보냈어? 어, 노래 잘한대. 어, 보낸 거. 잘 들었다고 전해주렴. 용기가 대단하네. 노래 잘하네. 어, 신기하네. 첫인상에서 그냥 꾸준했다는 게 어쨌든 계속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고 내 행동이 어떻고 그냥 나랑 대화가 딱히 없었는데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냥. 관찰은 계속 했으니까. 그래? 무슨 관찰을 하셨길래? 그래서 관찰했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?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첫 인상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검증할 시간이 나한테 하루 정도 필요했고 그 하루 동안 내 첫 인상이 맞았네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 있는 동안 이걸로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겠다는 용기는 났던 것 같고 용기는 점점 더 많아져. 더 내도 돼. 용기 표현 다 한다니까, 혜경이가. 더 안 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? 서운할지도. 서운할까 봐? 서운할지도. 그래? 어? 그래? 어? 얘가 완전 직진이네. 귀여워. 구덩이가 완전 직진이네. 와우. 더 안 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? 서운할지도. 서운할까 봐? 서운할지도. 그래? 어? 어. 좋아. 아, 설레. 내일은 또 어떤 식으로 데이트를 하게 될지 모르고 그니까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파트너가 정해질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잖아. 것 같아. 맞아. 근데 불안해하지 않기? 너무 행복해 보여. 그래도 오늘 데이트 많이 했으니까 도망칠까? 그럴까?